133페이지에 4번 한 줄로 요약하면 유일한 인간 종이 된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스스로를 동물의 한 종류로 생각지 않고 최고의 단일 창조물로 여겼다. 그들은 비슷하나 용인하기엔 너무 다른 대한대를 타인들까지 전멸시켜버렸다. 있잖아. 우리 인간은 단일 종이 아니에요. 인류학자에 의하면 지금 우리들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 호모 사피엔스의 종으로 알고 있거든. 근데 인간과 같은 종이 있어. 그 종이 네안데르탈린이야. 인류학자들이 이제 발굴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또 제3의 종이 있어요. 다 소수 종이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 종이 가장 다수를 차지했지. 근데 결국은 인간은 다른 종이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어느 시기에 그 네안데르탈린들을 다 전멸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한 가장 우월적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인간 종들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면, 뭐 이마가 앞으로 튀어나왔다든지, 목이 좀 짧았다든지, 목에 목과 턱의 길이가 짧았다든지, 그런 유골들이 일부 발견된 게 있어요. 유골들이 그 네안데르탄인과 또 다른 제3의 종의 아주 작은 유골들이 발견돼 가지고, 아주 작은 그걸 가지고 현대 과학으로 복원을 해서 그 종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 그런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서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그 고고학에서는 대단한 경사로 여기고 있는 거죠. 자, 내용 요약 1번. 1번. 사람들은 현재 유일한 종으로서의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의 매우 기초적일 것이다. 유일한 종으로서의 인간인, 네, 인간인.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2번. 2번. 인간에게도 다른 종이 있었다는 찰스 다윈의 생각이 기권할 정도였다. 3번. 3번. 실제는 네안데르탈린도 있었지만 그들은 멸종되었을 뿐이다. 아주 익숙해져 있는 인간종의 하나였으나 그들을 인간종의 하나로 용인하지는 않고 있다. 오케이. 핵심 어휘 보겠습니다. 렉. 부족한 결여되어 있는 그런 말이죠. 애니멀 킹덤, 동물의 왕국이지, 그치. 리퓨즈는, 벗어났다. 그로 어커스텀드 투 ING는, 그렇지, 비 어커스텀드 투 ING와 같은 거예요. 와이프 아웃. 그렇죠. 확 쓸어, 다 바깥으로 쓸어버리는 거지, 그치. 전멸시키다. 이거지, 핵둘리. 오케이. 체스. 그 다음에 크리에이션, 아웃레이즈드, 격분한, 격노한, 어파트, 특이한, 독특함. 떨어져 있는 거잖아, 어파트라고 하는 건. 독특한 거죠. 이그노어, 무시하다. 세퍼레이트, 분류. 분리하다, 서바이브, 살아남다. 오케이, 앤세스터, 불상의. 톨러레이트, 용인하다. 참다, 용인하다, 용인하다. 인디케이트, 시사하다. 나타내다, 시사하다, 크리처, 생물체. 포밀리어, 신속하다. 문법 보자. 가주어 진주어 나왔지? 자, 이트 동그라미 치고, 포어 동그라미 치고, 이거 뭐야? 그 투가 빠졌네요. 투 싱크인데. 그치? 투가 빠졌네. 자, 이트 동그라미, 포어 동그라미, 투 동그라미. 가주어 진주어에서는 이트 비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가 사실 판단 형용사냐, 인격 감정 판단 형용사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달라지는 거지. 여기 하드는 사실 판단 형용사이기 때문에 for를 쓴 거예요. 어부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주의해라, 이런 얘기지. 자, it is hard for us to think of any other possibility. 우리가 어떤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수혜일치와 병렬을 보면, our lack of brothers and sisters. 우리의
형제와 자매의 부족. 우리의 형제와 자매의 부족. 결여가 makes it easier to imagine that 이하를 상상하는 걸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make는 to 부정사가 바로 뒤에 못 나와요. 또 여기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make 사역동사인데 왜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make 뒤에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쓰였을 때는 뒤에 to 부정사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상상하는 것을 더 쉽게 해 주었느냐 하면, 첫 번째 that 이하의 완전한 문장과 병렬 구조입니다. and 뒤에 that 이하의 또 다른 완전한 문장의 내용,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걸더 쉽게 만들어 준다. 됐죠? 자, 세 번째. 목적어 자리는 명사 나오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나온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는 접속사 대시다. When Charles Darwin indicated that, Charles Darwin이 that 이하를 나타냈을 때, 분노했다 그런 얘기고요. 자, 혼합가정법은 기존의 가정법을 알아야 혼합가정을 할 수가 있지. 자, 기존의 가정법 과거 공식 어떻게 돼?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어떻게 써야 돼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동사 컴마 치고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이지. 여기 이제 가정법 과거. 자,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d bp 나와야지. 그리고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 다음에 have bp 나와야지. 여기 이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이야기, 현재 불가능한 일에 대한 상상이에요. 현재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는 과거에 대한 상상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가정법 과거는 뭐라고? 현재 실현이 불가능한 일에 대한 상상이에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을 기준으로 상상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식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거기 4번의 혼합가정법 보니까 If the Neanderthals had survived, 만약에 과거에 네안데르탈인들이 생존했었더라면, 그럼 원래 가정법 공식에 의하면 그 뒤에 나오는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해부 동사 플러스 PP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그대로 나왔어요. 자, 상상의 근거는 과거야. 만약에 과거에 네안데르탈인들이 생존했다면 지금 would we still imagine? 현재 우리가 여전히 상상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 to be a creature apart? 별개의 독립된 독특한 하나의 피조물이다라고 우리가 여전히 상상하게 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랬더라면 지금 내가 이럴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과거의 것, 가정법 과거 하려고, 주절은 현재의 것을 가지고 상상하는 거야. 이런 거지. 만약에 내가 어저께 복권에 당첨됐더라면 지금 내가 여기 있을까? 뭐 이런 것처럼. 알겠지? 이런 혼합가정법은 이제
약간 상위권부터 1등급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당연히 서술형에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소화를 해서 쓸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너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 서술형을 요새 시험 안 보이네? 앞에부터 슬슬 시작하세요. 서술형 다 좋지요? 자, 일단 갑시다, 일단. 자, 간접 의문문. 문장 중간에 나올 의문사는 연결사 권할 수 있다. 간접 의문을 우리가 의주동의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렇죠? Perhaps, 어쩌면, this is exactly. 이것이 정확하게 의주동, 우리의 조상들이 네안데르탈인들을 전멸시킨 이유입니다. 여기는 선행사인 the reason이 생략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Over the past 10,000 years, 지난 만 년에 걸쳐서 Homo sapiens has grown so accustomed to being the only human species that 여기 so 동그라미 치고 대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너무나 A에서 B 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Homo sapiens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어디에 유일한 인간 종이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It's hard for us to think of any other possibility. 우리가 어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자, 여기서 또 문법적으로 특히 주의해야 될 거. Has grown so accustomed to. 너무 익숙해져서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뒤에 to 플러스 뭐가 나왔어? ing가 나왔지. 원래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잖아요. to 다음에 지금 ing가 나왔다. 이걸 to 플러스 ing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나오면 무조건 되고 아주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학교에서 to be, 그냥 그렇게 be를 쓰잖아. 그럼 당연히 to be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 to 플러스 동사 원형 나오는 것이 2 플러스 ing에 비하면 100배쯤 많이 나와요. 그2 ing 나오면 일부러 의식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그냥 2 b라고 쓰잖아? 이상한데? 이렇게 느낄 수가 없어. 2 다음에 ing 나오는 거, 용법을 다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지. 자, Our lack of brothers and sisters make it easier to imagine that we are the best example of creation and that A chasm separates us from the rest of the animal kingdom. 형제나 자매가 부족한 것이, 대가족이 아닌 것이, 쉽게 대리아를 상상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우리 가족 해봐야 나하고 내 동생, 또 나하고 형, 이거밖에 없잖아. 다양한 종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거죠. 자, 뭐를 생각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최고의 창조물의 사례다, 본보기이다, 이런 생각. 또 어떤 차이가 동물의 왕국의 나머지 존재와 우리들을 구별시키게 만들어준다라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죠. 됐죠? 다시 말해서 창조물 중에 최고의 실리에 해당되는 것이 인간밖에 또 있나?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자, 우리는 동물의 왕국의 나머지 그 생명체들과 거의 비슷해? 이런 생각 안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When Charles Darwin indicated that Charles Darwin이 that 이하를 드러냈을 때, 연구 결과지 자기 나름대로, Homo sapiens가 또 다른 동물의 한 종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냈을 때, 워즈를 써야 되겠지, 그쵸? 대 플러스 주어 동사 써야 되니까, 그때 사람들은 outraged, 경로했다, 경로했다. 분노한 것보다 길게 날뛰었다 정도의 뜻이 outraged입니다.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refuse to believe it, 그거를
믿는 거 거부하고 있어요. 만약에 네안데르탈인들이 생존했더라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이 어떤 특별한 생명체라고 독특한 생명체라고 생각하기나 할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문학가정법 조심하라 그랬어요. 어쩌면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선조들이 네안데르탈인들을 전멸시킨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Y를 써야 되겠죠? Y 앞에 선행사 더 리즌이 생략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선행사 더 리즌을 썼다면, 이거 Y 대신에 대 써도 괜찮아요. 대시 관계부사로도 when이나 where이나 why 이런 걸다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They are too familiar to ignore. 아, 걔네들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참아주기에는 또 너무 달라. 야, 지금 만약에 누가 고릴라를 우리 인간의 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릴라나 지금의 원숭이보다 훨씬 더 지금의 인간과 아주 비슷한 존재가 있었다는 거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재 남아있는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볼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안데르탈인도 있었고, 다른 또 종이 있었다는 거야.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우리 호모 사피엔스인 인간의 종과 아주 흡수하지만, 무시는 못해. 네, 그렇다고 해서, 같은 종이라고 참기에는 또 너무도 다른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있었다. 인간은, 인간,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인간, 이외의 다른 종을 용인할 수가 없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